적어도 엄마처럼 짠순이에 마구 때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지. 자, 자두야. 엄마는 툭하면 때리고 혼내고 쥐어박고. 엄마야말로 공주 계모처럼 새 엄마가 아닐까 많이 날 혼자 생각했다고. 너 말 다 했어? 엄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? 나 정말 그 엄마대로 가버릴 거야. 짱구야, 제발 이해해줘. 아빠도 흰둥이가 좋아. 하지만 그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. 흰둥이도 가족이에요. 짱구 너.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고 짱아가 있고 흰둥이도. 흰둥이 우리 가족이에요. 신흰둥이라고요. 여보. 그래요. 이렇게 두 손 놓고 구경만 하는 건 우리 가족답지 않아요. 이대로 흰둥이를 내버려 두면 우리 가족까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거야. 안 그러니, 짱구야? 예. 달려. 고맙습니다, 아빠, 엄마, 짱아. 흰둥이를 구하자. 친구야. 넌 정말 둔하고 게으른데다 공부도 못하고 겁쟁이에 툭하면 울어대지. 거기다 운동신경도 엄청 둔해서 맨날 넘어지기나 하고 실수만 하지. 험벙대고 귀찮아하기만 하고 안심하고 소리만 하고 맘만 약하고 잔머리만 굴리고 어깃장만 띄우고. 사장님은 이 바람 속에서 가장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이라고. 돈 몇 푼 주면 너도 팔아치울걸. 사장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야. 여기 있는 스폰지밥과 내 주머니 있는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고를 거냐? 돈을 택할래. 과징지가 돈이야. 아, 사장님, 제가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스펀지밥을 겨우 600원과 바꿀 수 있습니까? 스펀지밥을 사장님을 믿었는데 배신했잖아요. 부끄러운 줄이나 아세요? 숨겨보지 마라. 내가 바로 신비님의 신다. 내 친구들을 위험하다잖아. 저는 그냥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것뿐이에요. 내가 말했잖아, 가족이라고. 정신 차려, 구하리! 여기서 있었던 일은 우리끼리의 비밀이야. 구하리, 네가 자꾸 신경 쓰여.